일단 보면은 허리가 이렇게 휘었죠. 이거 위험합니다. 교정치료 받으셔야 돼요. 허리가 휘었어. 이렇게 휘면서 몸도 약간 기웁니다. 오른쪽으로. 이러면은 골반도 틀어지게 되고 뭔가 좀다 틀어졌지. 지금 느낌 자체가 중심이 틀어지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힘이 양쪽이 좀 다르게 실리게 돼요. 그러면은 근육 발달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 소기가 점점 틀어지면서 나중에 많이 아파져요. 교정은 빨리빨리 하셔야 돼. 최대한 빨리. 고통의 시작이야 이게. 지금 아직 많이 틀어진 건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게 시작이야. 이러다가 확확 틀어지는 거야 나중에는.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게 다 틀어졌잖아. 높이가 다르고. 근육 자체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균등하게 지금 발달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직 큰 발달이 안된 상태이니까. 이러다 보면 요 위에도 틀어지게 되고 높이도 달라지게 되고 더 틀어집니다. 골반도. 그러면은 스쿼트 할 때도 뭔가 달라지고 목도 아프게 되고 그래요. 몸의 근육은 제가 특별히 지적을 해드릴 만한 건 아직은 없고, 이대로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교정을 하면서 하시라는 거, 그것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자, 짱구 친구 맹구님 얼굴이에요. 잠깐만, 우리 헬스장 아니야 여기? 아닌가? 맞잖아, 우리 헬스장. 우리 헬스장이네. 이거 마스크, 이거 성동이 아니야 이거? 아, 이거 헤어스타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집에서 네가 자른 거 아니지? 이거 봐봐, 이거 심지어 반듯하지도 않아. 이게 어긋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뭐야 이렇게. 왜 그랬어 진짜. 가발 아니잖아. 이 헤어스타일을 바꿔야 될것 같아. 얼굴형은 상당히 뾰족하고 갸름하죠. 그 맹구가 잘생겼는데 머리가 다 했어. 비대칭 컷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비대칭이냐? 대충 자르다 만 거지? 그냥 머리가 너무 했어 이거는. 머릿결도 다 좋고 알겠어. 그리고 비대칭인 것도 알겠어. 이쪽은 조금 이렇고 샤기가 좀 들어가 있고 이쪽은 이렇게 내려앉았지. 알겠는데 이거는 아니지. 반듯한 거 뭐야. 그리고 보면은 눈이 이거 뭐라 그래, 앞트임이 자연스럽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굉장히 시원한 눈을 보여준다고 하죠. 이게 앞트임이 돼 있으면. 그리고 요 눈과 요 콧볼, 요게 지금 3등분이 되면은 딱 좋은 건데, 맹구가 콧볼이 약간 넓긴 하지만 상당히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미남형인 거죠. 그리고 눈동자 중앙에 입술이 딱 라인이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두께감도 아주 적합하고 굉장히 미남형 얼굴이에요. 근데 헤어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여기 구렛나루라도 좀 길러 이렇게. 이렇게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만 해도 괜찮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거 봐봐, 더 잘생겨졌잖아. 응? 더 잘생겨졌지.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조명을 보니까 여기 살짝 외부리가 있네요. 여기 살짝. 아마 성형외과를 찾아간다면 요 외부리를 깎자고 할 거야. 그리고 여기가 콧대가 중앙에 좀 들어가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앞트임이 자연스럽게 돼 있는데 콧대에 여기 중앙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가 조금 휑한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병원을 가면 요 외부리를 살짝 깎고 여기만 살짝 넣자고 할 거야. 그리고 코끝이 약간 죽어 있죠. 잘생겼어 어쨌든. 가슴이 지금 볼륨이 없죠. 그리고 어깨가 좀 넓네요. 어깨가 넓으신 편이고 가슴 볼륨이 없어요. 근데 볼륨이 없다 그래서 가슴이 뭐 바깥쪽 한번 발달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슴이 좀 약하신 거지, 운동을 뭐 가운데가 약하게 됐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복근 담화가 굉장히 크시고, 지금 보면 가슴이 바깥쪽에 좀 이렇게 죽어 있죠. 안쪽으로 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 크고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죠 약간. 그리고 전반적인 가슴이 조금 볼륨이 부족하고. 그래서 가슴 운동을 전반적으로 다 해주시는데 다양한 각도를 다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허리가 좀 길어 보일 수 있고 가슴이 좀 보완이 조금 시급한 것 같아. 가슴이 보완되면 되게 멋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깥쪽 가슴. 그러니까 덤벨프레스 할때 힘을 바깥쪽에다 걸어놓고 바깥으로 힘을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쫙 밖으로 빠지게. 축할 때도 이렇게 바깥으로 가시는 분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분은 바깥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바깥부터 클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칭 최대한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가슴이 조금 이렇게 볼륨감 있게 클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잘못하면 오목하게 클수 있어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인상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이게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이 인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상 굉장히 온화하시네요.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 있죠. 가만히 있는데도 웃는 것 같은 상이죠. 그냥 딱 봤을 때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거는 눈썹이 이렇게 꺾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눈꼬리가 약간 내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굉장히 사람이 기분 좋게 해주는 거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다는 거. 이것까지 이게 쳐져 있으면은 인상이 좀안 좋아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피부 톤이나 이런 게 피부 색깔이나 피부도 되게 깨끗하시고 입술 색깔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눈썹이 되게 잘생기셨네, 진하고. 그리고 눈이 쌍꺼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답답해 보이지 않죠. 여기 약간 그 애교살도 있네 눈 밑에. 아쉬운 거는 콧볼이 좀 넓다는 거. 아마 성형외과 가면은 콧볼을 줄이고 뭐 여기를 높이자 이렇게 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더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동하고 돌아가는 모습이래요. 자, 야, 이 눈동자가 굉장히 동그랗네요. 재밌는 게 이렇게 미간을 찌푸렸는데 미간이 안 찌푸려지고, 원래 여기 미간이 찌푸려져야 되잖아. 근데 미간이 안 찌푸려지고
눈 위에가 여기가 찌푸려지지. 이건 뭐냐면 지금 여기 보톡스를 맞았다는 거예요. 보톡스를 맞은 거야. 나는 지금 미간을 찌푸리려고 인상을 썼는데 눈 위에가 찌그러지지. 그리고 지금 귀가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지.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쪽으로 오면서 우회전을 하겠다는 신호야. 이거는 지금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오른쪽 귀는 완벽하게 이쪽을 가리키고 있고 이쪽 귀도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무게의 중심을 이쪽으로 실었죠. 지금 돌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길이 아마 이렇게 동그랗게 나 있을 거야. 지금 우회전을 하는 중이야. 지금 보니까. 아, 지금 표정이 안 좋죠. 운동이 잘안된 거예요, 오늘. 굉장히 다리 짧죠. 이런 경우가 이제 스쿼트 250 치죠. 이렇게 다리 짧은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스쿼트를 하면 앉는가 싶으면 일어나. 풀 스쿼트를 해도 뭐야, 벌써 앉았어? 이렇게 돼. 이렇게 짧으니까 다리가. 굉장히 중량치기 유리하죠. 근데 그에 비해 팔이 좀 길어. 벤치프레스는 좀 못해요. 좋아요는 누르는데 댓글을 안 달잖아. 댓글 달아봐, 댓글. 내일 내가 지켜볼 거예요. 댓글 많으면 답글 해주기 힘들지 않나요? 좀 힘들었으면 좋겠어.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댓글 달린 거한 번에 제가 답변 하는데 금방 끝나, 답글이. 한 사람당 다섯 개씩 자기 댓글에 자기가 또 답글 달기. 중복 댓글 가능합니다. 중복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